안녕하세요. 저는 금조 이야기의 작가 김도영입니다. 네, 저는 금조 이야기 연출 신재훈입니다. 네. 아, 네. 저는 그 이번에 김도영 작가님의 금조 이야기를 연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리딩을 통해서 또 좀 색다른 또 좀 제가 그동안 읽었던 대본과는 다른 또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력을 다해서 쓰신 작가님과 오늘 또 전력을 다해서 연기하신 배우님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저도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좀 작업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금조 이야기가 아마 봄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월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신재훈 연출님을 처음 뵀을 때 사람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게 저는 묘하게 저랑 조금 이 주파수가 맞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조 이야기가 무대화되고 공연이 될 때까지 작가로서는 좀 창피한 말이지만 고집을 부릴 마음도 없고 뭔가 내 걸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그냥 이 배우와 이 연출에게 금조 이야기의 모든 걸 맡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까지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와 2차의 가장 큰 건 제가 새로운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거였고 작품 자체는 저는 1차와 2차에 큰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수정이 진정한 수정은 배우를 만나서 무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제가 뭘 더 채워넣고 빼는 건 그것도 사실 자기 욕심이라 아주 조금씩 그리고 중요한 건 디테일을 살리는 2차 수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금조 이야기 좋은 글에 좋은 배우들과 좋은 창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조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조 이야기는요, 막 대단한 작품도 아니고 뭐 엄청난 사람이 쓰거나 뭔가 역사에 하나를 남길 만한 작품은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자기 작품, 자기 창작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만나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금조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작가를 포함해서 연출님과 모든 스태프분과 배우분들의 여정이 금조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건 이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리타 역할을 맡았고요.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요즘 김도영 처음에 김도영 씀이라고 되어 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문예주라고 하고요. 시인 1과 말 역을 맡았습니다. 4시간짜리 한국 6.25를 기억으로 한 한국 역사를 썼는데요. 아주 뚝심 있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성이고요. 이번 낭독에서 지문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가장 작품에서 좋아하는 장면은 레빗들을 만난 금조가 당돌하게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저는 왜 그렇게 인상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금조의 모습이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배우 이혜빈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피난민 부인 여인 2, 레빗 2를 맡았습니다. 저는 연습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첫날 연습했을 때 역할을 제한을 두지 않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봤는데 그게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강혜진입니다. 주인 여자 역할과 여인 3, 그리고 레빗 3, 그리고 또 말이 아니에요. 말 아니에요. 들게. 여러 가지를 맡았고요.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가 있는데요. 제가 한 역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인 여자 대사 중에 금조한테 또 올 거냐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아련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윤현길입니다. 네, 금조 역을 맡았고요. 저도 첫날 연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재밌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떠오르는 대사는 아무르? 네, 노구치 역할을 맡은 윤성원입니다.
저는 난 겨우 인간이야 라는 대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잊지 말자고 항상 다짐하는 건데 겨우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 대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정무총관과 러셀 중령 역할을 맡았는데요. 전쟁 중에 고아라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중심으로 끌고 간 게 놀랍습니다. 예. 근데 그걸 살려주는 배우들을 안 만났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 배우 윤예식입니다. 저는 시인 이하고 피난민 남편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본에서 마지막 장면에 금조가 들깨 목을 조르면서 자기 이름 금조를 외치는 장면하고 그 이어서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데서 막 들깨처럼 뛰어다니는 게 그냥 뭔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는 게 있어서 나중에 무대에서 어떻게 그려질지가 참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배우 이은지입니다. 저는 표범이자 들깨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시인 이가 금조를 만나서 신발 장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마지막에 기차가 오는데 시인이가 아무르 오이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저는 제일 인상 깊습니다. 배우 남재국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마이클, 소년병, 개구리, 그리고 모리꾼 이렇게 맡았습니다. 저는 이번 연습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연습 그 작가님이 써주셨던 그 작품 속에서 모든 이제 선배님들과 함께 각 장면마다 정말 열띠게 토론을 했던 순간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주빈입니다. 저는 소년병 역할과 소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동굴 안에서 여인들이 주먹밥을 싸면서 금조랑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그 순간만큼은 전쟁임이 있고 그냥 따뜻하게 그냥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사랑하는 장면 같아서 가장 좋아합니다. 다국출입니다. 가정부와 레빗 그리고 여인 모리꾼을 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원래 애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발견한 장면에 금조가 그 말한테 그러니까 들깨가 포획되는 장면에서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장면이 오늘 새롭게 애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금조 이야기를 통해서 아 잊었던 역사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 좋았습니다. 김도영 쓴 금조 이야기 참가공감 화이팅!